수많은 인파가 몰릴 새해맞이 행사를 앞두고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이 경계 군무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31일 새해맞이 행사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인 등 10여 만 명을 경계 근무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에펠탑이 한눈에 보이는 파리의 트로카데로 광장. 주요 길목마다 경찰 차량이 배치됐고 방탄복을 입은 경찰들이 거리 곳곳을 순찰합니다. 테러 위협 경고가 울리는 가운데 프랑스 전역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행사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프랑스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는 지난해의 두 배 규모인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ai donc demandé une mobilisation extrêmement forte des services de police et de gendarmerie dans un contexte de menace terroriste très élevée, bien sûr du fait de ce qui se passe en Israël et en Palestine. 프랑스 정부는 전국적으로 경찰 9만 명과 군인 5천 명, 소방관 수만 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과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독일 역시 이번 새해맞이 행사에 대비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경계 작전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독일 경찰은 앞서 크리스마스 직전 유명한 종교 건축물인 쾰른 대성당에 대한 위험 신호가 포착되자 성당을 폐쇄하고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릴 뉴욕 타임스퀘어 경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We will be out here with our canines, our horsebacks, our drones, our helicopters, our boats. The full complement of our public safety apparatus will be on display. 미국 수사 당국은 이달 초 성명에서 중동에서 이어지는 전쟁으로 미국 내에서도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잠재적 치안 위협이 존재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